오브리가토가 오른손이 더잘 들려요? 왼손이 더잘 들려요? 오른손이 잘 들리지. 그럼 왼손은 더 어떻게 해야 돼? 왼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돼. 다시 해보세요. 따디따디따딘 한 거에 비해서 페달을 되게 애를 쓰고 있어. 자, 여기 트리를 지나고 나서 여기 타디다 페달만 다시 가볍게 해봐. 딴딴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 리드를 어디서 썼어요? 손에서 썼잖아요. 그럼 페달에서는 뭐를 썼어요? 프렌치 8. 8하고 옥타브 4를 썼어. 그러니까 리드하고 프렌치 8 계열을 쓴 거잖아. 근데 선생님, 저는 손에 리드 쓰는 게 너무 어색해요. 페달에 리드를 쓰면 안 돼요? 그럼 이 악기에서 페달에 있는 리드는 뭐야? 트럼펫이야. 트럼펫을 후가의 주제를 하기에는 너무 세.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샬마이라든가 둘치안이라든가 이런 작은 리드를 바로크 시대 때는 손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페달은 옥타브 4도 너무 세. 이렇게 플레이치 8 하나로.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되게 아쉽다. 같이 들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이제 어디 나올까? 여기는 될까? 안 여기. 아, 여기요? 그렇지. 아. 손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디다디다딘. 그렇지. 손을 그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지. 손이 다 뭉개지잖아. 다시. 터치. 오케이. 자. 여기 들어봐 봐. 여기 들어봐 봐. 자. 치가 이렇게 같이 빠빠 얘 소리 이렇게 해야 이거를 이게 바로크에 안 맞는다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같이 끄떡끄떡.